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팬맷입니다.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전에 408 알리르 모델 시승했었는데 이번에는 GT등급입니다.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알리르 등급 시승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경된 것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알리르 모델에서는 어떻게 보면 GT를 타온 저로서는 불편한 요소가 좀 있긴 했었죠.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마실용이나 아니면 운행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좋을 수 있다고 그래서 추천한다고도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저는 그래도 GT를 선택할 것이지만요. 그러고 보니까 계기판을 보면서 이제 알았던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제 차량 브레이크 등 그 딱 들어오는 모양까지 나타냈는데 고증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. 지금 마침 계기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알리르에서는 평범한 디지털 계기판이었었잖아요. 그런데 GT등급에서는 3D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입체형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차량 같은 거 있는 모양 뭐 속도계 글씨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입체 안경 낀 듯한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다행히 현금으로 들어갔네요. 제가 지난번에 하이패스로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시승 차량은 현재 GT등급이라서 연두색 라인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솔직히 푸조 타면서 연두색 이 라인 마음에 들더라고요. 308부터 봐왔었지만 질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인지 실내 분위기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 같고 스포츠적인 인상이 강하죠. 가속감은 다를 게 없죠. 알리르나 GT 똑같은데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. 아무래도 실내 분위기 요소 때문인지 뭔가 더 GT가 가벼워 보인다 그런 느낌?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밟았을 때 가속감 무난하고 시원하고 답답함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. 마침 여기서 밀리는 구간인데 반달주행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308부터 반달주행 작동시키기 편리해졌죠. 원래 옆 밑에 있었잖아요. 핸들 밑쪽에. 근데 이제 이렇게 핸들 쪽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편해졌죠. 그리고 더 편해진 게 있다면 바로 센터페시아 부분인데요. 알리르에서는 이게 그냥 버튼식이었죠. 아날로그 그런 방식이었는데 여기까지 다 디지털로 변경되니까 LCD형 이렇게 딱 터치 그냥 심플하게 해도 되고요. 그래서인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역시 GT가 모든 면에서 나은 것 같아요. 시트도 이게 나파가죽 소재에 들어가는지라 굉장히 편안하고요.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연두색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. 그냥 흰색 실선이 들어가 있음에도 제가 이거 봤을 때 와 이 정도는 이거 진짜 고급감이 있어 보이고 고급차들에서 좀 많이 보는 거죠. 등받이 부분 쪽. 그래서 이제 지금 반자율주행 딱 쓰면서 오겠다 푹신푹신하고 불편한 그런 것도 없어요.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. 그럼 시트에도 만약 어느 정도 연두색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었다면요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스포츠적인 시트 요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308이었나? 308에서는 연두색 스티치 라인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408은 그렇진 않네요. 주행 보조장치 이것까지 키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이거 여기 핸들 부분에 어시스트 있어요. 어시스트 누르면 보셨듯이 핸들 손 모양 이렇게 딱 뜹니다. 그러면 진짜 차로 유지 보조 능동까지 되는 거죠. 이거 끄면 그냥 차선 유지 보조 기능만 켜질 뿐입니다. 그거 명심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을 떼면서 가면은 아 좋습니다. 대신 이렇게 스티어링 휠 손 잡으라고 나오죠. 지금 안 잡으면은 뭐 지금 차가 그렇게 밀리는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경고 빨리 울리긴 하네요. 참고로 알리르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죠. 능동 유지까지 해주는 것. 근데 GT에서는 이게 있으니까. 와우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400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GT를 선택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. 그리고 핸들 부분에도 뭐 당연히 연두색 스티치 라인 들어가는 건 아실 건데요. 밑에 GT라는 글씨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빨간색으로 점등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
노멀은 말 그대로 GT를 상징하는 의미죠. 근데 오히려 스포츠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넣어주면은 어땠을까라는 가끔 이런 상상도 해요. 그러면 진짜 뭔가 GT적인 그런 분위기 요소가 나니까요. 에코에서는 이게 좀 연두색이면서 거기에 색을 낮춘 듯한 그런 느낌?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간거리 조절도 잘 되니까 브레이크도 잘 잡아주고 아 진짜 오히려 GT가 더 편안한 것 같아요. 아니 물론 알리르도 차간거리 조절은 있는데 능동 유지 기능까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죠. 원래 반자율 주행에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능동 유지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핸들을 계속 손에 아프게 갖다 댔었잖아요. 이렇게 대고만 있어야 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터치만 하면은 그냥 경고등도 안 울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서 가도 되니까요.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GT가 마음에 드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이걸 마실용이나 그런 걸로 쓴다 해도 조금만 주행거리 GT 그냥 선택할 겁니다. 돈을 더 400 내서라도. 이게 GT잖아요 지금. 알리르에서는 액티브 사운드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. 한번 도멀 두고서 후추가 살짝 뿌린 듯이 진짜 미세하거든요 이게. 근데 저에겐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전에 알리르가 4290이었고 GT가 4690이니까 400만원이라는 돈 차이가 어떻게 보면 푸조를 보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큰 돈으로 느껴지긴 하겠죠.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이니까요. 운행을 적게 하시든 편의사항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좀 목돈 좀 아끼겠다 그러면 4290 주고서 알리르를 선택하시겠지만 아 난 편의사항이 너무 필요해 운행도 자주 할 건데 반자율 주행 능동 유지까지 하면서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은 4690 400만원 더 주고서라도 GT를 선택하겠죠. 이 408이 굉장히 재밌는 점이 전에 시승하면서 이게 크로스오버잖아요. 볼보로 치자면 크로스 컨트리. 그래서 지금 시승할 때 느끼는 점 물론 차가 낮아서 지금 저 앞에 지나간 제네시스든 렉서스든 그냥 세단 같은 느낌인데 이게 밖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어차피 외관 실내에서도 설명하겠지만 SUV가 꼭 이렇게 코너가 지금 있는 구간에서도 당연히 핸들 손 잡아야겠지만 이게 좀 이럴 때는 아 이래도 잘 잡아주네요. 푸조도 반자율 주행 기술은 매우 좋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야 진짜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 너무 나는데요. 근데 확실한 점은 308은 디젤이었고 408은 가솔린이니까 느낌이 더 조용한 것 같고요. 와 스포츠 모드 지금 이렇게 밟아보니까 고속으로 가속감 엄청나게 야. 물론 이게 디젤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인지 토크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. 저는 물론 가솔린을 좋아하지만 푸조는 여지껏 디젤을 시승해 왔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푸조의 디젤 토크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이건 알리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수납 공간은 사실 똑같거든요. 알잖아요. 푸조의 수납 공간이 엄청 좋다는 거. 이 차가 패밀리 크로스오버는 맞긴 한데 GT에서는 진짜 그렇게 보기 힘들 정도 뭔가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고성능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착각을 하게 할 정도거든요. 그럼에도 수납 공간 진짜 엄청 넓다는 거는 패밀리 용도도 맞고요. 408 역시 만약 고성능으로 들어온다면 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푸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사이드 부스터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GT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도 몸은 거의 진짜 쏠려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차도 마찬가지 괜찮거든요. 이렇게 408 GT 등급 주행을 해봤는데요. 승차감 면에서도 불편할 일은 없죠. 확실히 알리르도 물론 좋지만 전 GT 등급을 재밌게 시승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T를 꼭
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니 근데 자꾸 이러면은 난리를 보려는 사람들은 또 안 좋게 보겠죠 저를. 왜 자꾸만 GT를 추천하냐 이렇게. 아니,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알리르도 나름 실속 있는 면에선 좋다고요. 자, 그럼 주행기는 여기까지 찍고요. 그래도 외관 찍어야죠. 왜냐면 GT랑 알리르랑 외관 차이가 좀 나긴 하잖아요. 뭐 레그룸 그런 것까지는 촬영하진 않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레그룸도 설명해드렸으니까요. 뭐 레그룸 등등 그런 거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알리르 외관 실내 둘러보기 거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알리르 시승 편에 있어요. 408 GT 앞모습을 먼저 둘러보게 되는데요. 그 전에 제가 시승했었던 알리르는 저기 잘 있습니다. 라이트를 보자면은 GT에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간다고 들었죠. 좀 더 좋은 라이트가 들어가고 뭐 밑에 사자 이거 이빨은 그대로 잘 있습니다. 다른 점은 이거죠. 바로 그릴. 알리르에서 그릴은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이렇게 가로 형태로. 근데 이거는 거의 세로 형태 느낌이면서 GT니까 강력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더 개방적으로 보이네요. 어떻게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차체 색상이 완전한 블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버를 살짝 그 표현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인지 그릴이랑 이 조화는 어울려 보이죠. 바뀐 거는 그릴이랑 라이트 부분 말고는 없으니까요. 이제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모습으로 넘어와 봤는데요. 근데 색상이 아무래도 알리르 시승했을 때 그런 색상이 파란색 계열, 그게 원래 주인공이잖아요. 물론 블랙도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. 멋있어 보이는데 알리르 시승했었던 저는 그 색상이 낫다고 봅니다. 뭐 아무튼 블랙도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멋있어 보이네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주행할 때는 그냥 세단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SUV 같아요. 이게 크로스오버잖아요. 이 라인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는 라인이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휠 이거죠. 알리르 모델의 휠은 실버 색상이 많이 표현되었다면 GT등급은 오히려 블랙 색상 표현을 정말 많이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것들 때문인지 뭔가 전기차 느낌도 가까우면서 미래지향적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. 퍼포먼스도 같이 있는 그런 휠 느낌이고요. 휠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뭔가 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네요.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. 솔직히 뒤에서 바뀐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. 알리르는 그냥 일직선이었다면 GT는 이렇게 살짝 각도가 이렇게 틀어진 테일램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뒤에서 보니까 여기는 유광이고 사실 여기 소재는 다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무광 그런 느낌이 나서인지 확실히 좀 고성능적인 그런 면은 있어 보이네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시 봤을 때 진짜 우르스의 뭔가 아니면 폴스타2 그런 느낌이 확 나죠. 색상도 이러니까 진짜 뒷모습이 더 오히려 카리스마가 있는 게 저 테일램프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. 오늘은 트렁크 열지 않을게요. 알리르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패스트백 크로스오버 쿠페라서 상당히 넓거든요. 이것으로 408 GT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는데요. 물론 저 알리르도 이제는 좀 많이 타다 그런 건지 알리르도 표현 보면은 멋있긴 해요. 저 색상 솔직히 저 색상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블랙 색상도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. 확실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저는 GT가 편안하긴 했어요. 편의상 옵션 등등 생각해보면 400만원을 더 주고서라도 말이죠. 다음 푸조는 어떤 차량을 시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.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햄맷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
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아유, 한번 걸리고 나니까 진짜 고통스러웠었습니다.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